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거는 그 아타나를 살펴봤고요. 그 편리한 도구를 찾는 거 되게 중요해요. 예, 삽으로 땅 파는 거랑 굴착기로 파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근데 삽질이랑 굴착기는 딱 봐도 제가 훨씬 낫겠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정보 도구는 써본 사람이 아니면 잘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답답해하죠. 왜 이걸 안 써? 모르는 사람 됐어 나 이렇게 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굴착기와 삽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나요. 좋은 도구는. 그래서 도구에 항상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PHP를 할 건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래밍 수업이에요. 예. 오래 걸렸죠? 프로그래밍 얘기 나오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서버는. 자, 이제부터 프로그래밍 수업인데 몇 가지만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이제 각자 자기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디렉토리에서 작업하죠. 민폐 끼치지 말고요, 서로. 자, new로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폴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자, 여기다가 자기 닉네임을 쓰세요. 그 다음에 피니쉬 하면 자기 닉네임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뭐 빠르신 분들은 이미 만들었네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New 한 다음에 파일을 선택합니다. 핑. 여기서 hello world.php라고 입력하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요. 자, 피니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단하게 HTML 문서를 만들어 봅시다. 어때요? 써보시니까 막 얘가 자동으로 뭘 만들어 주죠? 우리가 도구를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입력하세요. 에디터를 쓰니까 훨씬 빠르게 HTML 작성이 되죠. 핑. 그러면 자기 디렉토리에 hello world php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떠야 되고, 혹시나 PHP가 다운로드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파일이. 그건 뭐냐면 PHP가 설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핑. 자, 헬로 월드 이렇게 떴으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PHP의 효용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예. 이제 그 다음부터 할 것들에서 PHP의 효용이 드러나는데, 사실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었는데 생략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HTML 문서 한 1000개 정도를 만들려고 이 자리에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한 시간 정도. 몇 개까지 만드시나. 예. 자, 우리가 PHP가 등장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PHP라기보다는 CGI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등장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인터넷 초창기에는 웹 초창기죠. 웹 초창기에는 웹 서버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웹 서버.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100개의 문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100개의 HTML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만 하죠. 이게 1000개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만들만 한가요? 뭐 차근차근 만들면 되겠죠. 만 개라면 어떻게 할까요? 점점 불행해지죠? 느낌이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 개를 만들었는데 누가 내용을 고치래요? 이 문서의 레이아웃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 본문이 먼저 나오고, 뭐, 제목은 나중에 나오고, 이렇게 바꾸라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천 개의 문서를 다 바꿔야 되죠? 어때요? 확실하게 불행해지죠? 느낌이.
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웹이 커지면서. 그러면 아까 그 하이퍼텍스트를 고안한 팀 버너스리처럼 몇몇 사람들은 이 불행감에 굴복하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엔지니어들끼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논의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RFC라고 합니다. RFC는 Request for Comment란 뜻이에요. Request는 요청하다. Comment는 비평을 요청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했는데,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런 방법은 어떠냐라고 기술적인 문서를 만들어서 열람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엔지니어 그룹은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엔지니어들끼리 그것들을 비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 문서, 그게 바로 비평을 요청합니다라는 문서입니다. 그럼 그것들을 충분히 엔지니어들끼리 논의를 거쳐서 걔가 퍼블리싱이 되면, 출판이 되면 걔는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준을 따라서 수많은 이 구체적인 제품을 구현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제품을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것 중에 하나가 CGI라는 겁니다. CGI. Common Gateway Interface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GI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웹 서버와 PHP, Python, 뭐 기타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겠죠? Perl, 뭐 이런 언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언어들과 웹 서버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저 CGI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엔 뭐가 돼 있냐면, 자, 제가 웹 서버에게 요청한 파일은 확장자가 뭐예요? PHP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반쪽이면 먼저 벌써 감이 오시죠? 자,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서버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해요. 요거는 그냥 퉁쳐서 요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일자로 안 되죠? 자, 하드웨어, OS, 아파치. 웹서버예요. 아파치일 수도 있고 아닌 것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확장자가 HTML인 경우에는 웹페이지잖아요. 그건 아파치가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그걸 아파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HTML로 끝나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그 파일을 찾아서 그것을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확장자가 PHP예요. 그러면 아파치는 뭘 모르고 뭘 아냐면, 확장자가 PHP인 파일은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 그래서 이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 걔한테 이 파일의 처리를 위임합니다. 그러면 PHP라는 확장자로 끝나면 뒤에 누가 대기하고 있냐면 PHP 엔진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대기하고 있다가 아파치가 뭐제 표현으로는 따기를 때리면 벌떡 일어나서 주섬주섬 hello world.php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찾아서 걔를 읽습니다. 그럼 그 파일에 적혀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해석해서 거기에 PHP의 문법에 따라서 적용되어 있는 PHP 문법을 해석해서 그 결과를 텍스트 정보로 아파치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아파치는 그거를 마치 자기가 HTML 파일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웹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PHP건 파이썬이건 자바건 그냥 HTML이건 동케어입니다. 신경 안 써요. 자기한테는 HTML만 오면 돼요. 나한테는 HTML만 오면 돼. 그리고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 뒤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PHP나
MySQL이나 파이썬이나 오라클이나 MS SQL이나 이런 기술들을 뭐라고 하냐면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트랜스페어런트하다고 합니다. 투명해요. 존재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웹브라우저는 PHP가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예, 자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다릅니다. 예. 아셨죠?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다릅니다. 키위와 키위새가 다르듯이. 예. 옛날 생활코딩에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자바와 자바스크립트가 다르다는 말을 비유로 어떤 비유가 좋을까 했더니 뭐 댓글이 한 200개 달린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많이 좋아요가 달린 게 이제 여자와 여자친구? 이런 식의 얘기가 아주 큰 공감을 받아서 우리를 슬프게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뭐 키위와 키위새 이런 것들도 있었고.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거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트랜스페어런트하다, 투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잘 이해 안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기술을 보면 예, 더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에코 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세이브 그리고 확인 여기는 탭을 더블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아무것도 출력 안될 거예요. 에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여기 있는 헬로 월드와 얘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냐면 여기 있는 얘는 PHP 엔진이 해석한 거고 여기 있는 애는 그냥 그대로 출력된 겁니다. 자, 예제를 조금 바꿔서 여기다가 1 더하기 1이라고 하고 뒤에다가 br이라고 치세요. 자, 이 br이라고 되어 있는 요 강조 표시된 태그는 줄바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또 해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잠깐만요. 자, 됐어요? 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코드는 코드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래요. 자, 위에 있는 요거는 그대로 출력된 결과가 이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것은 1 더하기 1을 하니까 결과는 2가 돼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 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동적이라고 합니다. 즉 프로그램으로 동적으로 해석된 결과가 출력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PHP의 가장 큰 문법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PHP 엔진이라고 하는 그 PHP 해석기가 요 hello-world.php라는 파일을 아파치로부터 위임받아서 저것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자, 위에 있는 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얘들은 그냥 출력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옵니다. 그 여기에 요렇게 생긴 특수한 기호가 나타나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제부터 PHP 코드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요 코드는 PHP의 문법에 맞게 해석해서 동작한 다음에 얘를 만나면 아, 이제 PHP 코드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이게 PHP 엔진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PHP 구문 안에 있는 것은 PHP의 문법에 따라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요게 계산된 결과가 2잖아요. 그게 에코가 앞에 붙으면 얘는 출력한다는 뜻이에요. 화면에 출력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이 질문은 여기 있는 helloworld.php를 helloworld.html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HTML로 바꿨고요. 그리고 얘를 제가 업로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PHP의 코드 그대로가 출력되고 있죠. 왜냐? 아파치가 확장자를 보니까 얘는 HTML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PHP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브라우저로 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 이따가 책 받아 가세요. 자, 또 질문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PHP가 뭔지 대충 감을 잡으셨죠? 예, 근데 이걸로는 이제 PHP의 효용이 100% 드러난 건 아니고 그냥 PHP가 뭐다라는 정도만 아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PHP의 효용이 드러나는 일들을 할 건데 그 정점에 뭐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도 아주 많은 효용이 있어요. 근데 핵심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할수 있을 만큼 데이터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웹에서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수업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되고 다음은 또 점심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 밥 먹고 그리고 PHP 수업을 하면서 이 프로그래밍 기초를 다시 한번 리뷰를 쭉 하고 PHP 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하고 그리고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요. 네, 7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같은 거 있으면 지금 잘 조율하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